네, 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오늘은 F키의 주요 삼음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코드는 첫 번째 칸에 1번, 2번을 검지로 함께 잡습니다. 그리고 3번 줄, 그다음 5번, 4번 줄 F코드. 처음에는 소리가 잘안 납니다. 이게 그래서 F코드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일단 C키의 주요 삼음, 그리고 D키, E키, F키 말고 G키, A키를 먼저 충분히 익히신 다음에 손에 어느 정도 힘이 생겼을 때이 F키를 잡고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F 원래 F코드는 이렇게 발에로 해서 이렇게 다 잡는 건데 일단은 지금 저희는 좀 약식으로 할게요. F코드 그다음 B 플랫 코드. B 플랫은 자, 요 약식으로 할게요. 검지로 1번 줄 잡고 그다음 세 번째 프렛에 4번, 3번, 2번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B 플랫 그렇죠. 그다음 C 코드. C 그렇죠. 다시 한번 F B 플랫, 다음 C 코드, C, 다시 한번 F 잡을 때요 검지 요 한마디, 요손 한마디 손가락으로 여기 1, 2번 줄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힘을 딱 주시면 되겠습니다. F, 저 다음 B 플랫, B 플랫, 다음 C, F. F키의 노래는 동요 올챙이와 개구리 알고 계시죠? 뭘 한번 쳐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라 F키의 주요 삼음 코드 F, 다음 B플랫, C코드 계속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